강원도 평창군 밑안면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물길 따라 봄이 익어갑니다. 동강 석회암 지역에서만 서식한 동강 할미꽃은 세계 유일 희귀종으로 한국의 특산식물입니다. 이른 봄 동강 지역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분홍, 보라, 흰 꽃을 피운 동강 할미꽃. 동강의 맑은 물길 따라 가파른 석회암 절벽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자태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3월 중순 밑안면 마을이 무늬마을 절벽 군락지에 동강 할미꽃 보라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달려온 사진작가와 탐방객들의 축제장이 됩니다. 보통 할미꽃은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피지만 동강 할미꽃은 동강의 맑은 물을 향해 고개를 들거나 하늘을 향해 핍니다. 2005년 동강 주민들이 동강 할미꽃 보전회를 만들고 자생지를 가꾸고 있지만 해마다 갈수록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동강 할미꽃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동강 할미꽃 둥지를 뿌리째 파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온 한 70대 남자가 할미꽃 시방을 따내다 주민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아저씨 뭐 하려고 따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 이쁘니까 좀 심어보려고 따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에다가요? 동강 할미꽃에 여물지었는 시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동강 할미꽃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70대 남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봄TV 뉴스 정성태입니다.